한국의 교회는 성경을 잃었다. 그는 미국 교계 흐름에 비추어 한국 교회를 진단했다. 맥아더 목사는 단호하게 오늘날 교회가 잃은 것은 단 하나라고 말했다. 현대교회는 무엇을 잃었나? 성경이다. 교회가 사수해야 할 절대적 가치다. 교회의 생명은 그 안에 있다. 예수에 대해 가르쳐야 하고 그 말을 지키고 따르는 걸 말한다. 지금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거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축복했고 교회는 그 말씀 위에 세워졌다.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모든 문제는 성경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문화와 사회가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기보다 먼저 예수가 교회를 향해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자문해야 한다. 우선 진정한 교회의 개념은 포스트 모던 사회와 상충된다. 지금은 성경이란 절대 권위가 쉽게 수용되지 않는다.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면서 나만의 세상, 가치, 영성 등을 창조한다. 물질주의에 기반한 소비자적 개념과 상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개인이 신념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시대가 됐다. 결국 교회는 그 흐름을 쫓다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다. 목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 넓이보다 깊이다. 대형교회처럼 교회가 넓어지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더라도 목사의 언변, 영리함, 전략 같은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깊이는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숫자를 떠나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복음 안에서 갖는 깊이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다. 교회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만 치중했다. 사람을 편하게 하고 복음을 최소화시킨다면 언젠가 그들은 내가 왜 여기에 있지라는 질문과 마주한다. 얼마든지 자기 입맛에 맞는 가상의 세계와 상대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젊은 세대에게 기독교는 세상과 역행하며 교회가 허구가 아닌 진리와 실질적 삶을 나누는 곳임을 알려줘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때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님을 말한다며 믿음은 죽음이 오히려 저 복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작임을 깨닫게 하는데 이를 깊이 고민해봤으면 한다.